최근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강서구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고 지역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0.8%까지 대폭 인하합니다. 이번 금리 인하 조치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신규로 대출을 받는 업체는 물론 기존 대출을 받고 있는 업체들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강서구는 올해 6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80억 원으로 확대하고 업체별로 3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공장 등록을 한 중소기업, 본사가 강서구에 소재한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돼야 하며 매출 실적과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 대출금을 상환 중이거나 부동산업, 기타 사치 향락 업종 등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시설 자금, 운전 자금, 기술 개발 자금으로의 활용을 전제로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여신기간의 신용담보 여력 조회 결과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 업체에는 즉시 대출이 시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